자, 스톡토끼 2강의 11번입니다. 자, 빈칸 추론 거의 다 전부 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이 독해 연습 교재는요 어려운 유형들을 주로 많이 뽑아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빈칸이 많아요. 자, 주제문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보자. 아이러니, 아 뭔가 역설적인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석 어떻게 한다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커미티드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예외 용어는 요게 ing가 되면 틀렸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커미티드의 동의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수능 완성 실전편 할 때 뭘 정리했냐면 몇 번씩 반복돼서 나왔던 게 devote. 수특 영어에서도 물론 나왔고요. A to B 뜨지 말죠. devote A to B. 내가 쓰레기를 만들어줘. 막 잔소리 하면서 몇 번씩 했는데 devote 동의어 dedicate A to B 또 동의어 지금 나온 commit A to B 이렇게 돼요. A를 B에 바치다란 뜻으로 꼭 아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보세요. A가 앞으로 가면 표현이 어떻게 돼요? A 단순으로 지금 A is devoted to B죠. A는 B에 받쳐진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게 요 단어들이 전부 다 PP 형태가 되면 받쳐진 이란 뜻이냐, 그죠? 받쳐진이라는 얘기는 뭐다? 그래서 헌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얘네가 PP가 됐을 때 헌신적인. 그래서 committed는 헌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뒤에 보시면 보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놈의 수직을 수직하고 수직 받는 거 하나 더 걸리니까 원래 be committed to거든. 여기서 요 PP가 앞으로 간 구조입니다. be committed to에서 얘랑 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vocation 이런 건 요 직업이라는 뜻이죠. 직업. 약간 이게 뭐라 하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직업, 약간 그런 느낌의 직업이 뜻이에요. 우리의 직업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수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A가 앞으로 가서 B, P, P 구조가 된 형태이므로 ING가 되면 안 된다. 다시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likely 뜻이 항상 뭐라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바로 that 이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건 직업에 대해 헌신한 결과가 무엇이냐. 직업에 헌신을 했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서 또 추가법 낼 수 있는 건 the more 부분에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more 말고 much가 되면 안 된다는 어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더 플러스 비교급의 구조가 발전되기 때문에 뒤에도 비교급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직업에 헌신한 결과가 뭔지 보고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몇 개만 정리해볼까요?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무지개를 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무지개 잘 보이죠? 무지개 색깔. 자, vocation 말고 여러분 아는 직업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job이라는 게 있죠. 자,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career라는 게 있죠. 이 정도 다 알고 career. 또 뭐가 있냐면 calling. 요것도 직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진짜 종교적인 의미. 신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calling. vocation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요 단어 알죠? profession. 이건 뭐예요? profession. 얘도 직업인데 얘는 전문직 같은 거. 의사, 사자가 붙는 직업들.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 직업에 헌신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단어 시험을 안 봐서 상당히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도 다 해가면서. 사람들 유명하신 편 여러분들 세대버지 계속 하는 걸로 오늘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을 여러분들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나는 해석도 못한 쓰레기야. 난 죽어야 돼. 이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했던 그 독해보다 겪고 싶다고 할 건 없어요. 제가 EBS 지문에서도 현금을 한 건 이게 어려워요. 성인들, 영어를 잘하는 성인들이 보기에도 영어 전공자가 바로 해석하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걸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해봅시다. 학문은? 합쳐서 학문이라 하시면 돼요. 학문적인 일이니까. 학문은? 잘했어. 오케이. By its nature, 그것의 nature 뜻이 뭐라고? 특성, 본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의 본질적으로 이래요. 본질적으로
학문이란 본질적으로 어떻다? Never done, BPP로 연결된다. 어떻다? 결코 be done 뭐야 이거? 끝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finished 의미를 보시면 돼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학문이란 결코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시간의 융통성.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시간의 융통성이 훌륭해. Privilege, 특권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네. 자, 알까 모를까. 제가 보세요. 이 단어들 중에 제가 뜻을 안 써놓은 단어는 예전에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제가 거의 대부분, 영어 초반은 거의 대부분 뜻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뜻을 안 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외운 적이 있고 등장했던 단어라는 얘기예요. Privilege 요거 등장을 했거든. 이런 건 제가 앞으로 뜻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거야. 자, 특권들 중에 하나인데 시간의 유용성이. 그런 반면 시간의 유용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내가 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시간에 시간을 써서 학문적인 연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유용성이 특권들 중에 하나이지만 뭐 바로 우리 일이란 건 위에서 뭐라고 해서 우리 학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시간의 유용성이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시간의 유용성은 쉽게 번역 될 수 있어요. into 뭐로? 1번이나 2번으로 항상 단어. 그치. 시간의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 퇴근이라는 게 있다 없다. 퇴근이 없다 이런 얘기야. 언제든 일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느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대디하라고 뭐라고? 누군가가 should 뒤에는 그죠? 오케이. should 뒤에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동사가 없는 건 어떤 경우라 그래 이거?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똑같이 생략됐던가 아니면 그게 그 일반적으로 하다는 동사던가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생략된 거야. 아니면 항상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다.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의 유용성이 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시간에 맞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다시 말하면 뭐다 이게? 퇴근이 따로 없다.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 자 뒤에 원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privilege라고 단수라고 쓰면 오답이 되겠죠? 법상 거죠? 뭐 이 정도는 쉬울 거고 자 그 다음 보자. 학문적인 일에 대한 특성을 얘기했죠. 우리가 잡아들 건 뭐라고? 직업의 일의 헌신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메리라는 사람과 줄리아는 둘 다 주목하는데요. 이러한 역설을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despite는 뭐죠? despite는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명사의 동어를 보아야 돼요. 주어동사 모두죠? 주어동사 없습니다. workload는 업무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avy는 뜻이 뭐야 이게? 무거운 업무량은 말이 안 되죠. heavy가 뭐야 이게? 그치? 굉장히 과도한, 많은, 버거운 이 정도 뜻. 그래서 그들의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은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자유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자유인데요. 교수 자신의 시간을 조직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실상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말이죠. 이 디이코노미는 그냥 경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 안에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시간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이런 얘기고 자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건 대단한 장점입니다. 바로 경력에 있어서 패스가 원래 뜻이 뭐죠? 패스가 길 경로라 뜻이 있죠. 경력이라죠. 자기가 하는 직업의 경력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몇몇은 되게 장점이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직업에 매진했을 때 결과가 뭐냐를 알아볼 수 있다. Furthermore 뜻이 뭐죠?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동의어는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plus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다 했나요 그지?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볼까? 유림이 given 이라고 나왔어요. 기억할 겁니다. given 그렇지 뭘? 시간과 돈을 고려해 봤을 때 자 먼저 고려해 봤을 때 유림아 동의 뭐가 있지? considering 이라는 게 있죠. 얘는 ing다 그죠? 하지만 얘는 뭐다? pp 형태로 씁니다. 그럼 뭐가 되면 틀려요? 얘가? giving이 되면 틀리지. 고려해 봤을 때, 감안해 봤을 때 얘는 반드시 pp 형태로 쓴다. 자, 뭘 고려해 봤을 때? 시간과 돈을 그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 그치? 오케이. 요 phd는 philosopher's degree 줄임말 박사학위라고 그래요. 박사학위를 얻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돈 그리고 그것에 박사학위에 특정한 경제적 수
이제 불확실한 경제적 수익, 그죠? 힘들게 돈 들여 시간 들여 땄어. 근데 돈을 많이 벌 거란 보장은 크게 없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게 얘네 나라나 그렇지 우리나라는 보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는 교수 되잖아요? 장난 아니야. 나는 뭐까지 봤냐면, 일단은 교수는 거의 정신직이에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그 대학교에서 교수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년 때까지. 정년 이제 65세인가 그랬던데. 정년 이후에도 또 연금도 나오고 또 연봉도 깼어요. 교수직마다 좀 다른데 월급도 꽤 많이 받아요. 꽤 많이 받고 그 뭐 계속 올라가면 연봉 1억까지 찍으니까 교수들이.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수당도 많이 나오고 연구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제 아는 교수 중에 교수는 나이가 많겠지, 그치? 기본 한 50대 후반 60 정도 되는데 22살 여대생을 애인으로 데리고 다니더라고. 내가 아는 교수거든. 봤어. 그 사석에 데리고 나와. 장난 아니죠. 아 물론 그 교수가 좀 멋있긴 해요. 생이 멋있어. 생이 멋있고 굉장히 쟤한데 어쨌든. 근데 그 여대생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지. 그치? 그런 것도 봤어. 결혼했어요. 어? 그 교수 결혼. 결혼했지. 불륜이지. 바람피는 거지. 여기서 실명 까고 내가 유튜브에 한번 교수님 잘 계세요? 내가 근데 그 여학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여학생이 아니지. 얘기 엿먹겠지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교수는 이거는 보장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제 연구를 굳이 안 해도 연구비가 나버리거든. 그냥 판판이 노는 이상한 교수만큼은. 자, 불확실한 경제적 수익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다음 분명하다. 데디아가 뭐가? 우리 대다수가 필수 뭐시고 추구하는 건 분명하다. 무엇을? 학문적인 커리어. 학문적인 커리어. 그 학문적인 일을 추구하는게 하는데 뭘 위해서? 이상. 그렇지. 이상적인 하고 요게 지금 reasons를 꾸며. 이렇게. rather 되는 뭐보다는 pragmatic이라는 단어 뜻을 줬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실용적인, practical과 비슷한 뜻이에요. 실용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이유를 위해서 학문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게 분명하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자기의 꿈을 그냥 쫓아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지금 학문적인 일을 굳이 좋게만은 보지 않은 거네. 자, 여기서요. economic이라는 건 경제의 이라는 뜻이고 economical 뜻이 뭐라고 이거 외웠어요? economical 얘는 절약하는 일, 아껴 쓰는 절약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지가 않다, 그지? 그 다음에 pursuits가 틀린 이유는 most는 한별아, most는 단순히 목숨이 most는 단순과 목숨일까? yes가 안 붙었네? most는 단순의 목숨이야? 아, 찍어! 어? 단순. most는 단목숨 결정하지 못하죠. 그죠? 아, 이럴 때 너무 좋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이게 단복수 결정 못하고 그래서 오브 뒤에 명사를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스는 복수기 때문에 뒤에 S를 안 붙이는 거예요. 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직업의 헌신한 결과를 좀 다뤄보자. 일단은 부정적인 묘사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요 문장에서는 Believe in이 제가 뭐라 그러죠? Believe는 믿다는데 Believe in은 뭐라고? 뭐뭐이 존재나 가치를 믿다는 뜻이라고. 여기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Believing서부터 Does까지가 전체가 주어 파트입니다. 괄호를 묶어놓은 거. 자, what one does,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믿는 거. 내가 하는 게 이게 옳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주요 aspect, 뭐였지 이거? 뭐였지 aspect? 측면, 주요한 면, 측면입니다. 뭐 직업 만족에 있어서 주요한 측면이지만으로 와이면 지금 역적이 드러나죠. 그죠?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상주의는 또한 lead to 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overwork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죠? 너가 좋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상만 쫓다 보면 과로하게 된다.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더 헌신적이 되면서 어떠할 가능성이 높다? 안 좋은 결과. 또 안 좋은 결과는 뭐예요? 일에 그냥 빠져 살고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된다. 비슷한 거는 당신이 경험할 것인데 시간적 스트레스와 왜? 퇴근이 없으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또 이 burnout이 뭐냐면 burnout이 이게 burnout이 뭐야? 이게 burn이 뭐니? 태우다죠. burnout 뭐야? 다 타버린 걸 말하는 거야. 뭐냐?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 극도의 피로감이라는 뜻이고.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막 90%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거에 시달린다 하더라고.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 그래요. 번아웃 신드롬. 너무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이 번아웃이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 나로 따지면 나 하고 났어. 수업을 해야 돼 오늘. 독해 연습하기로 했어. 자 문제 풀자. 30분이 지났는데 풀이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시영이가 쌤 풀이 안 해. 넌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유림이가 쌤 풀이 안 해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부족한 거 보고 오늘 혼자 해. 오늘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싫어. 다 하기 싫어. 배가 고파. 밥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일이 완전히 업무량이 과도하게 압도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우리나라 직장인의 90%가 번아웃 증후군을 지금 앓고 있대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번아웃 증후군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겪지 않으려면 답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돼. 금수저. 그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상 번아웃 증후군은 달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래도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좀 실력이 좋으면 자기가 그래도 저거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좀 안 겪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저희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막 뭐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다 하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 세대는 그래도 뭐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원잠이나 나나 막 약간 그런 세대 스타일인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 했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오로지 돈 버는 일, 오로지 직장, 이것만 중시적이셨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적절히 좀 돈도 좀 벌고 가족도 좀 챙기고 나도 내 취미 좀 하고, 나는 그 게임을 하잖아요. 우린 좀 약간 이런 적절히 섞인 세대고, 여러분들은 더 이게 그럴 것 같아.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만족의 추구, 이걸 더 추구할 것 같긴 해. 그럼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또 번아웃 증후군이 없어요. 이게 왜? 일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번아웃 증후군이 안 나와서, 그런 거 보면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열심히 일했어. 그럼 지금 저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에 매진다고 압도되다 보니까는 다 싫은 거야. 그런 시기에 올 때가 있거든. 정말 다 싫어. 그럼 오히려 그 시기는 또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공백기는. 그런 거 따지면은 이게 무조건 일만 많이 하는 것도 굳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브랜치가 뭐였죠, 여러분? 브랜치가? 나뭇가지 말고 이게 뭐라고? 갈래라는 거, 갈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분야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가게로 따지면 무슨 무슨 지점. 맥도날드 구산 브랜치. 맥도날드 구산동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브랜치가 그런 뜻이 있다. 자, 과학의 모든 분야들은,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과 체인이는 식물학이에요. 식물원 영어로 뭐지? 식물원? Botanical Garden. 이게 식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학과 Zoo, 그럼 이건 뭘까? Zoology, 동물학과, 그 다음에 Physiology, 생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농업, 그리고 Geology는 뭐죠, 여러분? 지질학이에요. 지리학은 영어로 뭐지? Geography입니다. Geography, 예, Geology. 기타 등등의 모든 과학의 분야들은 서로 간에 관련되어 있고 상호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P로 같이 연결되어야 되죠. PP 뒤에 게 동사 원인이 되면 안 된다.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의 주제입니다. 이거 뒤에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학문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가 된다. 그 다음 Geology Lesson이라고 지질학 수업이라는 구체적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지질학 수업을 연구하고 있다면 바위와 어떤 광물에 대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구해야만 됩니다. 화학적인 컴포지션, 뭐라고 이거? 기본 뜻이 뭐라고 여러분? 야, 컴포즈가 뭐라고? 기본 뜻이? 몸에서 구성하다. 구성하다 동의가 되고서 우리 했던 거? 구성하다? 컴포즈? 이거밖에 안 들려. 뭐라고? 컨스트럭트, 그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요게 나와서 그때 동의가 정의했죠? Constitute, 그죠? 다 기억하세요. 구성하다. 자, 다시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뭐야? 그래서 이거 구성이죠. 화학적 구성과 컴포지션, 그래서 구성이란 뜻이라서 음악에서 뭐라고? 작곡, 그죠? 글 쓰는 데서 뭐라고?
작문 그죠? 다 됩니다. 자, 화학적 구성과 구조와 property 보자. 여러분 우리가 property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property라는 단어 어디서 봤죠 여러분? 수축 영어에서 건물 그지? 뜻이 어디서 그때? 부동산. 부동산이 이제 그쪽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때 우리가 자산이란 자산이나 부동산이란 단어를 배웠고 이때 요게 그때도 그 말씀으로만 말씀드렸는데 properties 뭐다 이건? 복수가 되면 주로 특성이라는 뜻이 있다. property 뜻이 두 가지예요. 자산, 부동산 그리고 특성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그 뜻이에요. 주로 복수 형태를 많이 씁니다. 특성이라 쓸 때 이러한 바위와 광물들의 특성 등을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similarly 뜻이 뭐지?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 쓴다? 앞에도 예시, 뒤에도 예시. 그 예시가 완전 똑같다. 단어만 다르고 앞에는 뭐예요? 지질학의 예시죠. 뒤에는 뭐예요? 농업의 예시가 나오죠. 이때 바로 similarly라는 걸 쓴다. 동의어 내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만큼 많이 쓰이는 거 like, wise 또 뭐가 있죠? in the same context 걘 보면 아는 거고 요걸 챙기라 그랬죠. by the same tok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oken 요게 상징 예시라는 뜻이에요. by the same token 기억하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주제잡기였다면 여기서 일단 읽는 순간 시민을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 끝난 거죠. 그죠? 뒤에는 뭐다? 독일 예시기 때문에 이게 주제구나. 자,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연구에 있어서 그 지식이요. 바위와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is가 단수가 되는 게 맞죠? 지식이 주어기 때문에 또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바위와 소일 뜻이 뭐더라? 토양. 아, 바위와 토양에 대한 연구는 도와주는데 in, ing 기억나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토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서로 다른 crop 뭐더라고? 서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 맞는 토양을 선택하는 걸 도와준다. choose가 안 되는 건 이게 쉽죠. 전체가 뒤에 동명사가 돼야 하고 choice는 왜 안 되지? 명사? choose의 명사죠. 왜 안 되지 이거? 전체가 뒤에 명사가 원래 올 수 있지만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뒤에 뭐의 존재? 바로 서로 다른 종류의 토양들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된다.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가 와야 돼. 동명사는 뭐라고? 동명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목적어 존재 때문에 동명사로만 골라줘야 된다. 자, 화학의 지식은 도와줍니다. 또 똑같은 구조예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서로 다른 종류의 걸음을 결정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과학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determine이란 동사원형 안 되고 명사 뭐니 그러면? determination이 이게 결단, 결심이란 명사죠? 얘도 안 되는 거죠, 그치? 똑같은 구조로. 자, 그 다음 B로 가자. 뒤에 보시면 예시가 끝났고요. 그 뒤에 결론을 말했습니다. worthwhile 뜻이 뭐지? worthwhile 뭐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죠. 할만한. 항상 할만하지요. 가치가 있지요. 뭐 하는 거? deal with 오랜만에 나왔네. 뜻이 뭐예요? 그것을 잘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동의어 내보세요. 동의어? cope with 또 뭐? treat 그 다음에 deal with 나왔고 address가 있었죠? 그죠? address 하나 더 manage도 바꿔줄 수 있다. 자, 항상 가치가 있지요. 잘 다루는 거 무엇을? 서로 다른 분야들을, 과학의 분야들을 잘 다루는 거. 어떻게 in, 하고 manner가 s가 없으면 항상 방법, 방식, 수단이라는 뜻이고 unify라는 단어를 했는데 unify 뭐였죠? 그렇지. unify에서 uni가 이 뭐라고 했듯이 uni는 one, 하나를 말한다. unify 그래서 하나로 만들다, 하나화하다, 통합하다. 통합된 게 맞죠. 통합된 방식으로 잘 다루는 게 가치가 있지요.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것이 끌어내는 것이 상관관계를 A하고 A와 B의 상관관계 이렇게 크게 연결돼요. A는 뭐냐면 과학의 한 분야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분야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끌어내는 거 이것도 되게 필수적이지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얘 지금 make가 들어가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진짜 무엇을 제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make가 나왔을 때 항상 뒤에 뭐가?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게 끝이잖아. 과학 교육을 좀 더 어떤 상태로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가 맞죠. 과학 교육이라는 걸 이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므로 여기서요 어법으로 좀만 살펴볼 만한 게 지금 요거 했고 아까 뭐였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거
another 말고 the other가 되면 틀리죠. 두 개 차이는 another 뜻이 뭐라고 이건?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또 다른 하나 추가적인 이런 얘기고 the other 뜻이 뭐라고 이거? 일단 몇 개 중에? 두 개 중 그죠?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돼요. 두 개라는 범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두 개라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another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4강 풀이 들어갈게요.